사진 원래 반바퀴 도는 찍지 않냐? 이건 또 무슨 유행이야? 다 먹은 거 찍어도 인제가 너 300포인트야. 이건 좀 크다고? 포인트? 확실해도 멤버십 있어? 아휴, 유행 따라가기 힘들다. 너네 이거 아직도 몰라? 2023년 5월 3일 우리 상지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 실증 대학을 선언했어. 근데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? 탄소중립에 진심인 우리 학교는 이 행가래 어플을 통해서 탄소중립의 선두주자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. 뭔 소리야? 어, 노래 꺼졌다. 커피 한잔 할까? 학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바로 이 컵에 나와. 약 2,300개의 다이언컵 사용과 복지카페 및 건물 등 총 6곳에서 다이언컵 반합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, 탄소중립 실증대학 선포에 이어 첫 실증 환경 조성을 실천하는 기념비적인 첫 발걸음. 저거 나이 먹어서 저래. 응?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자고. 흥미로운데? 근데 이 컵 어디다 반납해? 다시 카페로 가야 돼? 아까 제가 그... 뭐 반납대 어쩌고 하지 않았냐? 맞아, 조금만 더 가면 나와. 근데 쟤는 왜 자꾸 핸드폰을 확인해? 아, 쟤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? 쟤가 네 남자친구면 어떻게... 약 먹었냐? 그게 무슨 말이니? 어디 가는 거야? 이제 그냥 보내주자. 바꿨다! 뭔데 이게? 어? 아까부터 내가 사진 찍은 거 있지? 실천 활동 인증 앱 이 행가래 어플과 연동해서 찬반 제로, 다이언컵 이용, 계단 이용, 양면 인쇄 후 앱 인증 시 얻는 포인트를 모으면 교내 전 복지 카페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바로 이 생활협동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해. 이러한 이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순환체계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저수단을 마련하는... 그러면은 이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그치? 이런 걸 몰래 하고 있던 거야? 아이, 몰래 하다니 그런 건 아니고... 덕분에 포인트 잘 쌓았다! 저거 잡아.